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뜨겁습니다. 바이든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 기세가 이어지냐.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거든요. 올해요. 네. 올해까지. 좀 오래오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 보면 그래도 내년 1분기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 1, 2월 때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얘기는 많거든요. 다만 네. 항상 의심이 많은 우리잖아요. 네. 넉넉히는 볼 수 없으니까 시장에 우리가 좀 잘게 쪼개서 대응을 하고 이번 주 대응 그리고 연말 대응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많은 내용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좀 잘 꾸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가 넘는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1.5%의 상승으로 2450선까지 시원하게 뚫어낸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속적인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현재 1.5%의 상승으로 조금 전 850선까지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850선 조금 못 미치는 수준 849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는 종목들 막상마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급등하는 막상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SK케미칼이 다시금 11%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 SDI 7% 그리고 펜오션 오늘 18%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END가 9% 그리고 웹젠도 1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SK케미칼 보겠습니다. 정말 올해 무서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SK케미칼인데요.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점, 그 부분에 계속해서 힘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집계되고 있는데요. 현재 10%의 급등세 45만 1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웹젠 보겠습니다. 웹젠은 3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내놓으면서 힘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32%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점 대비 딱 절반가량 오름폭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큰 폭으로 수반되고 있네요. 현재 36,150원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모나미가 6% 그리고 전진바이오팜이 9% 하락을 기록했고요. 이지바이오 5%, 휠라홀딩스가 1%대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4%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휠라홀딩스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최근 들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회사 아쿠시네트도 잘 나간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거래일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5만 5천 원까지 올려서 잡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58% 하락세 기록하면서 43,000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케미칼 보겠습니다. 1조 원대 유상증자 사실은 공시한 이 포스코케미칼 오늘 장 초반 계속해서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2.38%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81,900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종목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훈 차장 만나뵙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의 SK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간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차장님 보시기에도 더 간다 이런 평가 내려볼 수 있을까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더 있다 보고 있고요. 수급의 힘이라든가 아직은 뭐 오버슈팅 구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 46만 6천 원 돌파 가능성은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일단 그 매수 타점으로는 좀 더 단기 곧 35만 원에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매수는 좀 무리고 일단 보유자 홀딩 의견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CEO가 그 12월 말에 백신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1월 달에 접종이 시작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제가 그 당국이 서둘렀을 때 자기네들 그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제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준비가 되었을 때 당국이 서두른다면 12월 만에 백신 준비
되어서 1월 달에 접종하다가 이런 얘기라서 일단 기대감 때문에 관련 종목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백신 2차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최대 주주인 SK 케미칼과 또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인 SK 디스커버리가 오늘 관련주로서 이제 급등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3분기 실적 SK 케미칼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온 편입니다. 영업이익이 523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9% 좀 급증이 나와서 시세가 추가 시세 나왔는데 오늘 좀 재료가 나와서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는 좀 무리가 있고 일단 앞당 고점 돌파 정도로 봐서 목표가 47만 원 잡고서 보유자 홀드 의견만 드리고 매수는 좀 무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케미칼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오름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신규 접근 자제하자 주셨고요. 다만 보유했다면 47만 원 기억해서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카 종목 휠라 홀딩스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지난주에 강한 시세 분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단기 조정을 일 수도 있다가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38,000원 라인에서 45,3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오늘 투신 쪽에서 일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눌림목 나오면 오히려 또 매수 타점이 아닐까 보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골프 시장이 좀 코로나19 덕분에 골프 시장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실적 좀 부진할 하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빨라서 3분기가 그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갈 수 있는 실적 낼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자회사가 이제 미국 쪽에 그 아큐시네스가 이제 골프 전문 기업인데 일단은 그 골프가 워낙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3분기 영업이 시장 컨센서스가 859억인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은 950에서 980억 정도 보니까 컨센서스 상위를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 쪽의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고 또 이런 온라인 채널 확대가 되면서 지속성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쪽 이제 소비가 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관련 도매 상률도 지금 재고를 빠르게 좀 보충하고 있어서 일단 기대 이상의 실적이 좀 예고가 되고 있고 아큐시네스 지분 가치가 1.5조 정도 되는데 아마 어떤 자회사 지주사로서의 자회사 할인율을 적용해도 1조 이상 지분 가치가 있다가 봤을 때는 휠라홀딩스가 현재 시총이 2조 7천억 내외 정도 되거든요. 저희 한 40% 정도는 이 지분 가치가 좀 반영됐을 때는 뭐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10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0.19% 한 11만 7천 주 정도 늘렸는데 올해 최근 들어서도 4만 원대 이상에서도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어서 4만 4천 원 이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일단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4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접근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4만 4천 원 이하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현 구간 진입 가능하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AS도 있습니다. 11월 2일에 주셨습니다. PNT가 20% 가까이 올랐네요. 그때 목표가 3만 원 주셨는데 그대로 3만 원 들고 이어가 볼까요? 계속 목표가 유지하면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이제 메이스를 한번 드렸었고 아마 지금 거기서 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매수는 한 22,500원 이하로 눌렸을 경우에 22,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라든가 추가도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고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 롤트롤 그 기술을 이용해서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뭐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롤트롤 장비는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 그리고 이 SK 넥실리스에 주로 이제 그 관련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지금 뭐 실적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뭐 그 2차전지 소재 장구 같은 경우가 국내 3세에만 벌써 70%가 넘은 상황이고 올해 영업이 그 대표가 350에서 400억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좀 보고 있어서 저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의견 드리겠고 목표가 계속 그대로 3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22,5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보유했다면 목표가 3만 원 그대로 잡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막상막하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